이 시간에 물티 파워팩 설치 한번 볼게요. 물티 서리를 먼저 이렇게 조립하세요. 하고 1cm 정도 이렇게 까딱까딱 해봅니다. 해보고 나서 이번에는 높이가 좀 좁은 데 있거든요. 넓은 데 거 방향을 이런 데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눌러봅니다. 아, 안 움직이네요.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것도 까딱까딱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쪼옵니다. 이렇게 볼트를 다, 세 개를 다 만들고, 요 해놓고 조립해야 돼요. 요 비슷하면 넣어서 치웁니다. 치우고, 이렇게 너트를 이제 반시계로 돌립니다. 전열 스팬을 드리거든요. 조이고 나서 너무 세게 조지 말고 적당히 조이고 나서 이 세 개를 열을 맞춥니다. 일렬로. 일렬로 맞춰서 이 친구가 파워팩이거든요. 한번 뽑아봅니다. 아, 꼽히네요. 이 상태에서 좀 더 조입니다. 이때 볼트는 한 20, 단면으로부터 한 1.5, 2cm만 나온대요. 그래서 이렇게 끼웁니다. 이 턱이 딱 바닥에 대이도록 단면으로부터.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. 공장 마당에서 찍어놔요. 좋으면 칠판에 안으로 좀 키워요. 얘는 좋아도 다리 무리가 안 가요. 휘는 바람에 무리가 흘러나요. 그러면 이 고무네 개가 이 단면하고 꽉 잡아줘요. 짱짱해집니다. 이렇게. 요게 이제 파워팩 설치가 끝난 겁니다. 간단하죠?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 보드를 여기 있는 네 개 구멍을 연결합니다. 옆에 또 우리 구멍이 많아가지고 설치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수평 딱 맞추시고 간단하게 됐습니다. 간단하지요? 물티 파워팩 설치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